자, 바다형님, 저는 이전마다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내시경 할 때마다 용종을 떼어내니까 수술비보험, 암보험, 5년 부담고 잡고 정말 열받아요. 요즘 하나 손해보험은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가능합니다. 일단은 엣지손해보험은 로그라는 앱을 설치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뭐 인증서나 카카오페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 정보를 한번 입력을 하면요. 5분도 안 돼서 제 정보가 다 들어와요. 일단은 건강보험공단에 2년 내에 건강검진 받은 게 정보가 다 긁어 모아지고요. 두 번째는 14개월 동안 내가 병원에 가서 외래 진료 받은 거, 이런 부분들, 그약 처방 받은 거, 이런 정보 데이터가 다 로그라는 앱을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돼요. 요 로그라는 앱은 이 엣지손해보험이나 타사랑 공유를 안 해요. 일단 이 정보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겨져요. 여러 가지 등급으로 인해서 당신은 1등급이다, 당신은 2등급이다, 당신은 5등급이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져요. 그러면 1등급, 2등급은 그레이 1이라고 그러고요. 3, 4등급은 그레이 2, 그다음에 5등급은 그레이 3예요. 이제 그레이 3의 5등급 같은 경우는 할증도 없고 할인도 없어요. 근데 그레이 2죠. 3, 4등급은 15% 정도 저렴하고요. 그레이 1등급, 2등급이 그레이 1이잖아요. 그 최대 35%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레이드를 통해서 수술비나 뭐 암보험이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고지사항이 심플하게 두 가지만 본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찰 또는 진찰을 통해서 입원, 수술, 아니면은 뭐그약 복용, 그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요 부분이 고지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타사처럼 입원, 수술, 뭐 유병자 335, 333처럼 입원, 수술 전혀 없어요. 없고요. 5년 이내에 암, 그다음에 뇌졸중, 뇌출혈, 그다음에 심장 판막, 그다음에 간경화, 그다음에 협심증, 이런 부분들만 고지사항이고요. 이 고지사항이 없으면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일반 표준형으로 가입을 하다 보면요. 2년 전에, 3년 전에 대장 용종이나 유용종 제거했다. 고지하면 5년 부담보가 나와요. 5년 동안 보장이 못 받아요. 용종이 있는데 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평생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정기간 부담보가 나오고요. 근데 이 엣지손해보험은 3개월 이내, 5년 이내에 뭐 중대, 6대 진단 걸린 적이 있습니까? 요 부분만 아니면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2, 3년 전에 대장이든 위든 뭐 하여튼 신체 여러 기관에 수술이든 입원했어요. 전부 다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입하고 나중에 용종이나 위나 대장 용종, 아니면 여성분들 자궁, 갑상선 결절, 뭐 혹이 있다. 그런 거 제거해도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약관에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약관에 이제 보험 기간 내에 질병 확정된 후에 수술했을 때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질병 확정된 문구는 뭐냐면 보험 가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최초 용종이나 뭐 위나 대장 용종 진단을 최초로 받아야 그래야지만 수술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뭐 보험 가입 이전에 대장이나 용종 제거했어요. 보험 가입 이후에 대장 용종 제거하면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보험기간 내에 진단 확정된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엣지손해보험 보험료 저렴하죠. 할증 부담보 없죠. 그리고 인수조건 좋죠. 보험료도 정말 저렴하고 누적 없이. 그리고 생명보험 매 회당. 그리고 보험기간 내에 이제 질병 확정된 문구가 없기 때문에 1석 5조가 아니고 1석 한 7조는 된것 같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정말 엔터테인먼트 보험이다. 저는 이렇게 찐 보험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